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시성 제어 또는 병행 제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시성 제어의 한 종류인 또는 병행 제어의 한 종류인 낙관적 동시성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관적 동시성 제어는 반대말로 비관적 동시성 제어가 있습니다. 낙관적 동시성 제어는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동안 개별 트랜잭션에 대하여 직렬성 검사를 하지 않고 트랜잭션 종료 시에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기법입니다. 개별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직렬성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 일관성을 일관되게, 그 직렬성을 일관되게 검사하는 기법입니다. 트랜잭션 수행을 할 때는 트랜잭션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들을 별도의 지역 사본에 갱신을 하게 됩니다.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는 트랜잭션 직렬화가 검증된 경우에 DB로 반영되고, 만약에 직렬화가 검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롤백 하겠죠. 그래서 낙관적 동시성 제어는 트랜잭션 수행 시간이 짧고 충돌이 적은 환경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회 전용, 조회가 빈번한 곳에서 주로 사용하겠죠. 자, 그래서 낙관적 동시성 제어는 트랜잭션 수행 시에는 지역 사본을 갱신한다. 별도의 지역 상속 사본을 갱신하고 종료 시에는 직렬화가 반드시 검증된 경우만 DB에 반영한다.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낙관적 동시성 제어의 처리 3단계를 보면 첫 번째 판독 단계, 두 번째 검증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판독과 검증 단계는 주기적 장치에서 이루어지고 직렬화가 검증된 경우는 기록 단계로 넘어가서 디스크 DB에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개별적으로 보면 판독 단계에서는 트랜잭션이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별도의 사본에 대하여 수행하며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때 모든 갱신은 이 사본에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검증 단계에서는 사본에 반영된 트랜잭션 수행 결과에 대하여 직렬 가능성 위배 여부를 검사하는데 이것도 주격 장치에서 한다는 겁니다. 기록 단계에서는 직렬성이 검증되었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게 되고, 검증 단계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실행 결과가 취소되거나 트랜잭션이 재시작됩니다. 그래서 언두 또는 복구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될 때 언두 또는 재시작의 리두와 같은 명령을 실행해서 결과를 되돌리게 되는 거죠. 낙관적 동시성 제어의 성능은 트랜잭션의 검증 단계에서 이용되는 동시성 검사 조건의 효율성에 크게 좌우된다. 뭐 기본적으로 생각한 바 그대로죠. 검증 단계의 효율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중요하다 되겠습니다. 트랜잭션 취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토마스 기록 규칙을 활용할 수가 있다. 토마스 기록 규칙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꿀딱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